여러분. 내가 건 조건은 명문을 이기면 탑플레이트부를 정식으로 허락한다. 였던가요? 결과는 2승 1무 2패. 이기지 못했으니까 탑플레이트분 없는 거죠. 그래도 진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명문 같은 팀이랑 싸워서 비긴 게 어딘데요? 비겼다니 무슨? 그건 강민호가 연습용으로 해서 그런 거고, 제대로 했으면 아주 박살났을걸? 저희도 학교 지원 제대로 받았으면 이겼을걸요? 네, 공명이 말이 맞아요. 교장 선생님, 그냥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결정을 내리겠다. 천하초등학교에 정식 탑플레이트부는 없다. 네, 당연하죠. 역시 교장 선생님이세요. 역시 무리였나. 끝났군. 어? 대신 임시 탑플레이트부를 허락하겠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한은 이번 대회까지. 거기서 명문을 이기면 정식으로 허락하겠다. 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꾼 것뿐입니다. 아참! 약속하신 연습장이랑 감독님은요? 그건 절대로 안 돼! 연습장 지을 예산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아, 연습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네가 어떻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이게 너희랑 나와의 수준 차이라는 거야. 에이그, 하여간 잘난 척은.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잡는다. 이야, 우리 학교에도 탑플레이트부가 생기나 봐. 탑3에다가 송태양까지 들어갔대. 그럼 뭐하냐? 나가서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아주 망신을 당해야 돼, 망신을! 이제 우리 천하팀도 진짜 연습장이 생겼어. 자, 천하팀 연습이다! 캐티를 따라와! 오, 예! 좋았어! 블레이즈 라이거! 대쉬 어택! 팀을 만들면 유한원 들어올 거지? 그건... 나랑 팀을 만들어서 같이 탑플레이트 전국대회에 나가자! 하지만... 나랑 팀을 짜도 괜찮겠어? 너랑 같이 하고 싶어! 그 말이 진짜로 이뤄졌어! 의외로 괜찮은 멤버지? 어? 우리 천하 탑플레이트부 멤버들 말이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최담덕, 분석력이 뛰어난 성공명, 명문도 두려워하는 공격력의 한비류,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캡틴 손태양. 그리고... 그래요! 저는 특징도 없고 못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인걸요, 뭐... 솔직히 제가 저 팀에 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탑플레이트구나! 연습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좋은 감독만 만나면 너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명이가 알아봤는데 우리 팀엔 감독들이 안 오려고 한대요. 그야 그렇겠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임시팀이니까. 그래서 내가 감독을 구해왔다. 정말이세요? 얘들아!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팀 감독님을 구해오셨대! 뭐? 정말이야! 진짜? 정말이야? 누구예요?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우와! 그럼 되게 유명한 감독님인가 봐! 빨리 누군지 알려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놀라지들 마라!
설마... 짜잔! 내가 너희들 감독이다! 가자, 못 볼 거 봤다. 뭐야! 내가 생각해줘서 감독을 해주겠다는데 싫다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어젠 아예 팀도 못 만들게 하더니 오늘은 감독을 하시겠다고요? 맞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정이 있다.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를 묻지 말라고요? 좋아요. 그럼 실력은 있으신 건가요? 탑플레이트는 해보셨어요? 나를 못 믿겠다는 눈이구나. 그렇다면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13년 만에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니. 자, 다시! 이번에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 놀라지들 마라. 제발 좀 놀랐으면 좋겠다. 난 지금도 충분히 놀라워. 레디! 셋! 고! 엄청나다! 저럴 수가... 아니! 저기... 그냥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하겠다. 유화가 너희 탑3 중 한 명과 대결한다. 네? 제가요? 왜요? 전 실력이 안 돼요. 대신 내가 유화를 가르친다. 유화가 이기면 그땐 날 감독으로 받아들이겠니? 지면요? 깨끗이 물러나겠다. 대결은 닷새 뒤 오후 5시 여기서. 좋습니다. 야, 뭐야! 자기들끼리 맘대로! 레이저 라이거! 대쉬 어택! 엔틀러고트 힘내! 자, 이제 반격이다! 엔틀러고트 점프 어택! 레이저 라이거! 점프 어택! 죄송해요.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온유화, 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지? 그거야. 전 파워도 약하고 스피드도 느리고 기술도 없고. 파워? 스피드? 기술? 그런 것들은 훈련하면 된다. 너의 진짜 문제는... 어? 어?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 아, 정말 성격 되게 이상하시네.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어.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레이저 라이거 강력하지만 그만큼 예민하지. 손태산 이후로 블레이즈 라이거의 맥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쓰는 선수가 나타나다니. 그런데 너무 거칠어 정식으로 배운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저 마그나 소울, 저건 물건이야. 어? 누가 이랬어? 아이고. 도둑 고양인가? 에? 야옹! 야옹! 어? 역시 못된 고양이 짓이네. 그렇다면? 야옹! 어서 나오세요. 미안해요. 내가 오랜만에 잡아봐서 감 좀 잡느라고. 결국 시작했네요. 원래는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는데 어제 태양의 마그나 소울을 보는 순간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만큼은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신은 있는 거예요? 글쎄, 우승할 전력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그거 말고요. 13년 전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요? 그건... 아직...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상처만 줄 뿐이니까. 근데 그 유니폼 에?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온유화, 너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혹시 성격 아닐까요? 애가 툭하면 발끈하고 툭하면 때리고. 뭐가 언제? 아이고 깜짝이야. 오늘도 문제를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도 훈련 끝. 네? 이럴 거면 왜 저 탑3랑 대결하라고 하셨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뭔지도 말 안 해주시고. 네가 어제 했던 말 기억나니? 그래요, 저는 특징도 없고 못한다 이거죠. 솔직히 제가 저 팀에 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온유화, 너의 가장 문제는 파워도 스피드도 기술도 아니고 탑플레이트를 즐기지 못하는 거다. 아니에요, 제가 탑플레이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거랑 즐기는 건 다르다. 선태양, 넌 탑플레이트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지? 어떤 마음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빙고! 저게 즐기는 거다. 그런데 유한은 평소엔 박다가도 탑플레이트만 하면 질까봐 걱정부터 하고, 팀에서 가장 실력이 없다 고민하고, 그래선 즐길 수가 없어. 진심으로 즐기는 거다. 알았지? 네! 그럼 이제 탑스를 이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탑스를 이길 방법은? 그건 나도 모르지. 네? 정말 무책임하다니까. 어? 유아야, 뭐하냐? 아! 야, 숙녀방에 들어올 때 노크 좀 해! 자기가 무슨 여자라고. 뭐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분 꿀꿀한데. 야! 항복! 이거 보여주려고 왔단 말이야. 어? 동물 구역 영상인데 봐봐, 진짜 웃겨.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오늘도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살기 위해 사냥을 하고, 약자는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잡힐 것 같아. 얼룩말이 너무 불쌍해. 하지만 언제나 약자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봐! 저 사자 진짜 웃기지? 아이, 바보같이 얼룩말한테 당하냐? 약자도 살기 위해 생존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약자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생존 방법? 그래! 바로 이거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이야, 유화가 살아났네. 됐어! 이제 넌 나가! 에? 뭐? 전 스피드, 파워, 기술 다 약해요. 정상적인 대결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태양이가 준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기술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상대를 방심하게 해서 끌어들인 다음 카운터 기술을 써보기로 했어요. 이름은 썸머솔트! 물론 어렵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빙고! 엄청난 발전이다. 정말이세요? 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자, 3일 남았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시간이야. 네, 열심히 해볼게요. 레디 셋 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카운터를 만드는 거야. 에슬러버트! 썸머솔트! 엔슬러버트! 썸머솔트! 엔슬러버트!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유한 내 눈치를 보면서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만 했을 거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서 도전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 난 단지 살짝 거들 뿐이야. 살짝이요? 저 시켜서 얼룩말 영상 보여주게 하고 감독님이 만든 사이트로 들어가게 해서... 유한은 자기가 노력해서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한다. 좋았어! 조금만 더 힘내! 엔슬러버트! 썸머솔트!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구나! 교장 선생님! 네? 아니, 감독님! 정말 최고예요! 유아가 이기도록 도와드릴게요! 레이저 라이거! 테크 어택! 자! 썸머솔트! 중요한 것은 기습 타이밍과 착지다. 유화는 누구보다 섬세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해볼게요. 윙즈 팔콘 점프 어택! 어? 에이펙스 방향을 잘 봐야지! 유아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점프 어택밖에 없잖아! 근데 왜 내가 시합에 나가야 돼? 엔틀로고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로키 골렘이니까. 그렇지! 내가 제일 강한 걸 유아가 아는 거야! 네 손을 빌어서 교장 선생님을 막을 뿐이야. 한심한... 썸머 썸머! 어? 좋았어, 블레이즈 라이거! 유화야, 또 기습 타이밍을 놓쳤다. 응? 힘들면 즐거운 상상을 해라. 썸머소트를 성공시켰을 때를. 즐거운 상상을 해라. 대시 어택! 엔틀라고트 썸머소트! 내 썸머소트로 모두 이겨주겠어! 감독님, 유아가 이상해졌는데요? 아니, 저게 내 감독 노하우 마지막 단계다. 깨닫게 한다, 영감을 준다, 그리고 성공한 미래를 보여준다. 아, 그렇군요! 역시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제 때가 됐네요, 교장 선생님! 이 시합이 바로 감독 은퇴식이 될 겁니다. 시작할까요? 좋다! 지금부터 감독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어? 감독인데요? 걱정 마라, 계산하고 있었다. 아... 유하야, 미안! 내가 이겨도 미워하지 마라. 내 걱정 말고 지고 나서 울지나 마. 레디! 셋! 고!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로키 골렘 롤링 스톤! 이야, 나왔다 롤링 스톤! 예, 엔틀로고트! 에이, 처음부터 피하면 재미없잖아. 그럼 너처럼 무식하게 들어오는데 누가 정면 대결을 하냐? 야, 무식!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로키 골렘 대시 어택! 감독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그럼 이것도 계산해? 아, 물론이지. 우와! 우리 감독님 정말 멋져! 로키 골렘 터닝 어택! 아, 엔틀로고트! 힘내! 연타 공격이다! 로키 골렘 태클 어택! 위험해! 엔틀로고트 썸머스! 우와야, 기다려! 상대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로키 골렘 베리 어택! 야야, 기꾼하는 게 어떨까? 겨우 5일 만에 유아가 담덕이 이길 순 없지. 설마... 어딜 도망가! 어서 덤비라고! 안 돼! 오지 마! 표정 연기 좋고, 상대를 최대한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자, 마지막이다! 로키 골렘 롤링 스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상대를 최대한 바짝 끌어들여야 해. 바로 지금이야! 썸머 선트! 안 돼! 성공이야! 아, 이겼다! 에? 저렇게 되면 어떡해. 썸머 솔트가 실패했잖아. 큰일 날 뻔했다. 저런 카운터를 숨기고 있었다니. 조심해, 접근전을 위험하겠어. 접근 안 하면 어떻게 싸우란 거야? 그래, 진동이야. 로키 골렘으로 진동을 일으켜봐. 진동? 유아야, 이제 어떡할 거냐? 진동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썸머솔트를 쉽게 하려고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지금은 독이 되고 있어. 이
이대로 가면 질 거야. 감독님, 빨리 다음 작전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이다. 네? 공격요? 그렇게 할게요. 전 감독님만 믿을게요. 벤틀러버스 점프 예상대로군. 그 정도는 어림없지. 감독이 있는 팀이나 없는 팀이나 다를 게 없는데요. 예! 어? 다음 덕인 지금 엔틀러 고트의 에이펙스 방향을 보고 공격을 피하고 있어. 에이펙스 방향을 보고 피한다? 그렇다면 엔틀러 고트 정박해! 그런 걸론 안 된다니까. 엔틀러 고트 썸머센치! 뭐지? 이런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야호! 이럴 수가. 내가 유한테 지다니. 내가 이겼어. 유아야, 정말 대단한 공격이었어. 내가 단독을 이겼어. 아, 그래, 이겨서 정말 다행이야. 어디 껴안은 거야? 어? 나 불고 있어. 지가 먼저 안아놓고. 천하팀 정식 감독 해모수 감독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특수기술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교장 선생님? 이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땐 천하팀의 감독이다. 아, 네 감독님, 특수기술 좀 부탁드려요. 하는 거 봐서. 그럼 천하팀 첫 번째 연습을 시작한다. 모두 탑플레이트 대형으로 대시 어택! 대시 어택! 뭐, 실력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결국 돌아왔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함성이 들린다. 게임은 나의 것이다.